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아까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공줄이 센 집안은 맞는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윗대 어르신들을 보면 어쨌든 공줄이 세다는 것도 조상님을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 사주팔자를 보면은 공줄이 센 집안은 맞지만 집안 대대로 굉장히 열심히 빈 집안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막 대에 걸쳐서 굉장히 열심히 막 빌었던 그런 집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공줄이 세기는 세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본인이 다 끊어먹었어. 본인 욕심으로. 어떻게 끊었을까? 제가 아까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엄마 처음 보자마자 전좀 그만 보러 다니라고. 엄마는 내가 볼 때는 과부하야. 엄마 나이 때그 점을 보러 다닌 횟수, 엄마가 본인 사주팔자, 뭐 남편 사주팔자, 뭐 자제분 사주팔자 올린 횟수가 과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봤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도 원래는 되게 대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엄마도 원래 대성해야 되는 사람인 것도 맞고, 왜냐면 둘다 공줄이 센 것보다는 돈줄이 좋아. 엄마 사주도 돈줄이 좋고, 특히 아빠가 사주가 굉장히 돈줄이 센 사람인데 이것도 다 끊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너무 많이 초를 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초를 키는 행위 자체가 안 좋은,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도 다 초를 키고 초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저희 도법 제자분들도 그렇고 무속인 분들도 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근데 문제는 엄마가 뭐 아빠를 위해서 아니면 엄마 스스로를 위해서 초를 켰을 때 이게 이 초를 켰을 때 나타나는 그 성불 있죠. 성불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초를 켰을 때 어떤 부분으로 본인이 성불을 볼수 있는지, 뭐몇 개월 뒤부터, 예를 들자면 이 초를 키고 나서 뭐 얼마 뒤부터 이런 부분으로 성불을 볼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초를 키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절이나 이런 데 가도 왜 그냥 초파일이나 이럴 때 가면 초환자로 키고 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초 키는 걸로 들어가요? 다 초를 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에 가셔서 네. 초파일에 초한 자를 이렇게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쨌든 다, 그것도 저희가 초를 키는 거로 봐요. 근데 그, 본인이 이거를 너무 네. 많이 하다 보니까,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애들이랑 소원을 써가지고 이렇게 켜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다 포함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이 초를 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에 딱 고하는 거잖아. 우리 자식들, 그리고 엄마, 아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늘에 이제 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초를 켰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게 본인한테 맞는 쪽에 가서, 그리고 본인이 초를 켰을 때 어떠어떠한 기운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하나부터 다 열까지 읽어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초를 켜야 되는데, 엄마는 그냥 초파일이니까 그런 거 그냥 좋겠지. 절에 가고 하니까. 그러고 키고, 뭐 예를 들자면 뭐 무속인 분들한테 가셨어도 키면 좋다고 하니까 뭐 얼마 내고,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됐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엄마랑 아빠 성불을 본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네, 볼 뭐. 때는 금전적으로 조금 본것 같기는 해. 그냥 답답한 거는 그때 그때는 조금 뭘 해야 되지? 해소가 네, 되니까. 이렇게 확 올라왔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만큼 갈거 조금 줄었다는 느낌? 뭐 그런 근데 거. 문제는 뭐 이제 엄마가 답답한 부분이 요만큼이야. 근데 초키고 이제 엄마가 빌고 해가지고 한50% 정도 줄어들었어. 근데 문제가 이게 50%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러고 한뭐 한두 달 아니면 길면 2, 3개월 정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늘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게 맞아. 근데 우리가 표면적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한 거지 엄마가 진짜 원하는 원인을 제거를 한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제거를 한게 아니라서 표면적으로는 엄마가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다시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이제 그게 그런 원인을 해결을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초발언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아마 그거는 이제 엄마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은 해요. 100% 해결을 할 수가 없어. 네, 그건 그냥 이제
우리나라는 관광지도 절이 많으니까 간 김에 애들이랑 가서 이제 반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는 것도 있고 반은 뭐 그 어쨌든 뭐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다 정성으로 올린 것 같아. 자식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아빠랑 엄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다 네. 정성으로 올리신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게 그 끝을 못 보고 네. 처음 있으면 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는 또 일반이다 보니까 이 네.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끝을 못 보고 올렸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고 해요. 그냥 원래는, 하긴 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그죠? 조금 뭐를 하더라도 길게 끝을 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절 있네 올리고 잘 봐주세요 이러고 가는 그 가볍다면 가볍고 또 뭐 가볍다면 가볍고 가볍지만은 않은 것이 또 그때는 또 그지 그랬으니까 그래요 하고. 이게 어머님이 초를 올리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생각, 그러니까 약간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네. 엄마가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네. 내가 봤을 때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게 해결된다기 보다는 그냥 이제 내가 마음 먹기가 요것만 보다가 올려놓고 나서 조금씩 옆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환기시켜주는 정도? 근데 환기를 시켜주면 사실은 좋은 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두 자리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여기를 환기를 시키고 싶어 이 자리를 네,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환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아무 탈이 없어야 되잖아 이 자리에. 근데 이게 혹시나 이제 어머니께서 잘못된 방법으로 비시게 되면 네. 여기를 환기를 시킴으로써 이쪽에 탈이 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보고 나서 초를 키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주를 올려라 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이제 어느 한쪽을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희생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특히 아빠 사업 네. 그리고 이제 아빠 돈줄 아빠 건강운 이렇게가 좀 아빠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손해를 본 것 같진 않은데 네. 건강운 때가 좀 많이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하셔 애들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많이 갈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엄마가 좀 마음이 답답하거나 네네. 해서 좀 이렇게 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키고 싶을 때가 이제 있으시다면 이제 어머님이 가셨을 때 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많이 여쭤보라고 말씀을 하시네 내가 이 초를 키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성부를 볼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어디다가 물어보는 어디다가 그 뭐 무용집 가서 점집 그러니까 저지 뭐지 보살님집을 해야 되나 무당 그 뭐 보통 가서, 보살님이라고 말씀을 네, 많이 하시니까 거기 가서 키면 뭐 이렇게 물어라도 볼 수 있지만 그럼 지나가다가 뭐 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너무 가볍게 키지 말라고 하셔요 안 하는 게 더 낫다 왜냐면 이 초를 키는 것 자체가 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저희는 초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잖아 저희는 기운으로 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엄마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중하게 생각은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네 네 뭐 절에 가서 키는 거 그냥 엄마들이 키니까 언제 그거 봤으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잘 된다 그래서 또 뭐 하라 그랬으려고 근데 보통의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도 물론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손님분들도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이제 초를 키는 엄마들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지 초를 키는 이유 자체가 자식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키는 거지 우리 자식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초를 키는 경우는 사실 네.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다 보니까 이 초를 켰을 때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는지 아, 이제 그것까지 못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네.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 나중에 아들님이 장가 갈 때는 아 장가란다 수능 시험 칠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켜가지고 그럴 건 수능 발언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 건 되는데 저희가 또 엄마 그런 게 있어요. 그 아들이 19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 13살이에요? 아, 이제 아, 아, 너무 멀리 가지. 그러니까 수능 아니 평소에 이렇게 짠짠하게 캐는 거는 그렇다 하니까 이제. 그 아이 인생에서 수능이 제일 크잖아요. 첫 번째 고비가. 그쵸. 이제 학생이 제일 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절이라든지 이렇게 수능 초 발언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동참을 해도. 근데 아들은 내가 봤을 땐 초 발언으로 효과가 없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 이미 엄마가 너무 아들 사주 팔자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가. 아들 사주가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뒤틀려져 버렸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초발언을 해도 효과가 없어. 아. 내가 봤을 때 한 1, 20%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나중 일이긴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아. 수능에 관련해서 초발언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아들은 효과를 보기가 조금 힘들다. 아,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아드님이 수능 보는 게 지금은 이제 하나의 넘겨야 되는 큰 고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일 첫 번째 이제. 근데 아들은 이미 고비가 왔어. 도전이니까. 어, 이미 왔다고. 고비가 뭐. 수능 보기 전에. 네. 중학교 때 이미 고비가 와요. 아들이 고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잖아요. 안 되는데 이제 학원 보내기 시작했는데. 좀 애들 그 수능도 잘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도 이제 또 왜 몸 써갖고 일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쵸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하는 거를 엄마들은 다 원하잖아. 근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 아 그럼 혹시 재주라도 있을까? 손재주 같은 건 있을까요? 그냥 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아들 원래 사주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드님은.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사주 몰라도 다 네, 저희는 사주 없이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네. 보는데 원래는 이제 아드님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 연필을 펜을 자꾸 안 잡으려고 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짧으면 2, 3년 길면 4, 5년 정도 지나면 아예 거들떠도 안 봐. 안 된대. 책을 안 읽으려고. 책 읽으면 막 어지럽다고 해. 글씨 날아다니고.